박수로 안지영 위원장님과 의장단 여러분을 함께 단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한마음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한마음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땀 흘려오신 조합원들과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신 가족 여러분께 국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더 존중받고 더 나은 사회가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듣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어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함께 노동이 존중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표창장 종로구 청소행정과 최학용, 박원순 조직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의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위원장 안재홍. 제일 고생 많으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 항상 안전과 먼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동안 많이 마음으로 노력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책임져주는 것은 누굽니까? 네 글자. 예, 맞습니다. 예, 노동조합. 여러분의 흘리는 땀만큼 서울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가 필요할 때, 혹시 박영선 민병두가 필요할 때 연락 주시면 제일 먼저 달려오고. 제가 감히 문재인 대통령께도 초청장을 올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앞뒤 못 가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25개국의 지부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 간부님들이십니다.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투쟁! 다시 오! 지금 야! 너의 자리 채워주고 싶어. 길래 잔디
상품권 및 뷔페 두 분에게 드립니다. 두 분 맞죠?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